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혜미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후 산모 건강권 확보인데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하고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 사용처는 첫째, 건강관리사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50만원. 둘째,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운동수강 서비스에 50만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모유수유의사회는 이러한 서울시 한약지원사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서울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며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산후조리를 위한 것으로서 바우처 발급일부터 6개월간 한약조제에 50만 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모유수유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서울시 산후한약 지원 사업을 반대합니다. 첫째, 산후한약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나 전 세계 모든 전문가 단체가 권고하는 첫 6개월간 완전 모유수유 시기에 수유모가 한약을 먹고 젖을 먹이는 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모유수유 중 약물 안전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있는 락트메드 홈페이지에서는 이들 한약재에 대한 모유수유 안전성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락트메드는 미국 국립보건원, 즉 NIH 산하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독성학 자료 네트워크인 톡스네트의 중요한 부분이며 매달 개정되고 있습니다. 또 락트메드와 함께 전 세계 모유수유 전문 의료인들이 참고하고 있는 것이 1992년부터 30년 넘게 현재까지 20번째 개정판을 낸 토머스 헤일 박사의 Medications and Mother's Milk입니다. 이 책 서문에는 모유수유와 약물치료에 대한 핵심 사항 9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항목이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피하라, 전혀 필요가 없는 허브 생약 한약제제, 고용량 비타민, 특이한 건강 보충제, 요오드 보충제 등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미숙아나 신생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역시 많은 허브 생약 한약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허브 생약 한약 제품은 현대의약품 시판 전에 요구되는 제조 수칙과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허브 생약 한약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해가 될 수 있다. 식이보충제, 건강식품의 잠재적 독성 성분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10개 이상의 식이보충제를 리콜하였고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이 시판되는 허브생약 한약 식이보충제 40개를 조사한 결과 16개에서 살충제 잔류물이 확인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모유수유모들이 복용하는 많은 허브생약 한약에 대한 안전자료가 부족하다. 일일 권장량을 넘지 않는다면 철분이나 비타민 보충은 안전하지만 그 외 다른 식이보충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의사는 수유모가 허브, 생약, 한약 제품이나 식이보충제, 건강식품을 복용 중인지 반드시 물어보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즉 NHS 역시 모유수유모의 허브 생약 한약 복용에 대하여 8가지로 요약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고 의약품, 살충제 또는 중금속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유수유모에게 허브 생약 한약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간 독성이나 설사, 호르몬 작용이나 처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미숙아나 신생아, 아픈 아기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경고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NHS는 한약 복용을 피해야 하는 6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임산부와 수유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합 피임약 등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간이나 신장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는 한약 복용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유모가 23일간 복용하던 한약으로 급성 간염이 발생했던 생후 2개월 된 모유수유아 증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소아청소년과에 갑작스러운 심한 고열로 입원했던 아기였고 간 기능 수치가 매우 높아서 계속 그 원인을 찾던 중 입원 동안에도 엄마가 18가지 약재, 당귀, 인삼, 백출, 황기, 육개, 진피, 백복령, 매군동, 속지향, 오미자, 방풍, 원지, 생강, 대조, 황부자, 사인, 신곡, 녹용 이런 것들이 섞인 한약을 23일째 복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4일째부터 엄마의 한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아기의 급성 전격성 간염을 치료한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10일째에 퇴원하였고 4일 후 외래에서 검사한 간 기능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던 증례입니다. 최근 수유모들이 무심코 먹는 것 중에 체내에서 활성을 나타내서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이 허브, 한약재와 차 종류입니다. 이 증례처럼 한약재의 활성 중간 대사물로 간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급성 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유모가 먹은 한약재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도 전달되므로 이 경우처럼 한약재를 중단한 후에는 모유 수유를 지속해도 더 이상 간 기능에 악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후 한약 지원은 산후 산모의 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모유 수유아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 하였지만 이 산후 한약 지원 사업은 오히려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만들어내서 단 4개월 만에 5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지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산후 한약을 구입할 바우처를 모든 산모에게 나누어 주어서 쓰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약을 강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라는 이 산후 한약 지원 사업이 서울시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전과 후에 서울시가 어떤 지표로 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출산, 수유, 육아가 힘들다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분만을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 아닌 병으로 보고 서울시가 나서서 산후 한약을 먹는 데에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배당하는 것은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한모유수유의사회는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수유 중 복용을 반대하는 전 세계 의료 전문가 단체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서울시 산후 한약 지원 사업을 반대합니다.